마켓 무버입니다. 나날이 높아져가는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금리 인하 수혜 주찾기에 분주한 시장입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더욱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 미래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 즉 성장주가 금리 인하 시대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힙니다.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는 대표적으로 바이오주, 헬스케어주가 있죠. 자금 조달 환경 개선으로 R&D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주 역시 수혜 섹터입니다. 리스 비용 감소로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차를 구매할 것이고 제조업체 자금 조달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역시나 프로젝트 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혜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또 해리스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죠.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IT와 테크 업종, 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와 설비 투자 증가가 또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 업종과 증권 업종도 같은 이유로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 꼽힙니다. 이 가운데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테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금리 인하의 최선호 섹터로 신재생 에너지, 그 안에서도 해상풍력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해상풍력, 다음에 육상풍력, 그리고 태양광 등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로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금 조달 이슈로 인해서 많은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중단된 바 있는데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되고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서 그동안 중단이 되었었던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재개될 가능성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두 가지 종목을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CS윈드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해상풍력 타워를 만들 수 있는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계획에 따라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설 투자 준비를 잘 해놓은 CS윈드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대만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시장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체 시장의 44%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생산하는 신야드 건설을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 건설 추진에 시설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상황인데 금리 인하 시점에 자금 조달을 용이해서 수혜가 기대된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CS윈드, SK오션플랜트는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업은 솔리드입니다. 1% 가깝게 상승 현재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 4,81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어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오늘 또 가지고 오셨어요. 두 번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조금 이제 시일이 걸릴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시세가 빨리 움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 중계기와 광전송 장비 그리고 기지국 관련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해외 시장, 특히 이제 북미 시장이랑 유럽 시장에서 안착이 되면서 다른 통신주들과 다르게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이번 달 안에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에 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오늘 대략 한 5% 정도 상승력이 나왔다가 살짝 좀 내려왔는데 오늘 부각받은 이유가 이 양자기술 연구개발에 3,000억대 연구개발에 이제 예타 면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다음 주에 결정을 지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양자 암호 관련 주로 살짝 부각을 받았는데 이미 이제 2021년에 이 크립토랩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에 솔리드가 좀 투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동용 암호 기술 원천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양자 암호 관련 어떤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암호 관련 기업으로 솔리드도 같이 좀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좋고 오늘 좀 수급이 좀 붙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이 강력하게 붙으면서 양봉 하나만 더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0원 이하로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리드 4,800원대 이하에선 지속적으로 모아가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 휴재를 만나보고 왔는데 오늘도 대웅제약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대웅제약이 3% 넘게 상승세 14만 7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에도 15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대웅제약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뭐 동사 또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봐야 되고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뭐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도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대형제약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톡스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전체 매출에 있어서 보톡스가 차지하는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12%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계속해서 꾸준하게 시장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동사는 지금 나보타라는 이제 보톡스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에 지금 이제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직접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대리 판매를 해주는 이제 에블루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에블루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동사에 있는 이제 영업망을 가지고 지금 이제 나보타를 지금 이제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년 지금 꾸준하게 지금 이제 매출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거고 그리고 전체 매출에 있어서의 나보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자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하게 이제 나보타를 이제 판매하기 위한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마켓셰어를 좀 가져오기 위한 지금 흐름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있어서 대응제약 우리가 뭐 지금 뭐 제가 어제 가지고 나왔던 뭐 휴젤도 마찬가지고 뭐 파멜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뭐 메디톡스도 마찬가지고 다 좋긴 한데 뭐 대응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메디톡스랑도 이제 법정으로 이제 다툼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뭐 그리고 뭐 휴젤 같은 경우에도 메디톡스랑도 법정이 법적인 문제가 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휴재도 뭐 잘 올라가고 있지만 대형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잘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실적도 이제 꾸준하게 잘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트 모양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제약 같은 경우에 차트 흐름을 좀 보시는 것처럼 14만 7천 원 정도 오늘 2.7% 정도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면서 계속 우상향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 보톡스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엘러간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엘러간의 회사를 또 인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브비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브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주가 움직임을 잠깐 좀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보톡스 관련 기업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해외 쪽,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봤을 때는 뭐 이제 에브비도 있고 뭐 갈마도 있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블루스도 있는데 뭐 그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상승 추세가 잘 만들어지고 있고 수급도 잘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우리가 좀 대응제약 또한 뭐 단기 수익률도 크게 끌어올려줄 수 있고 중장기 수익도 크게 끌어올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도 나홀로 상승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나면서 이번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톡스 쪽을 보고 계신데 시장의 전체 매크로 환경과는 또 관계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실적도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은 유한양행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유한양행 현재 구간에서도 11% 가깝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16,700원대 오늘 장중에는 11만 1,4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오늘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한 상황인데요. 이 기업을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네.
네. 이미 이제 엊그제 한번 언급을 드렸죠. 네. 주가가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쭉 빠졌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94,000원대에서 9만원 사이로 분할 매수해라 했는데 91,800원대 저점 찍고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언급드린 이제 목표가가 11만원이었는데 오늘 고점으로 11만 1,400원 정확하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이 랭라자를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2024년 1분기 처방액이 200억 원이나 벌써 이제 달성이 된 상황이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FDA 승인을 얻고 또 유럽 쪽까지도 이제 승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얻게 되면 지금 존슨앤존스에서 지금 연 매출 한 50억 달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한 6조 5천억 정도 규모인데, 그러면 로열티를 만약에 10% 받는다면 만약에 목표액을 달성했을 경우 6천억 정도까지 이제 받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한 방에 이렇게 뭐 로열티를 확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몇백억대부터 천천히 이제 매출이 이제 올라갈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유럽 쪽 승인도 이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슈는 아무래도 조금 더 계속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이제 단기 목표가, 제가 제시한 단기 목표가를 한 번 정도 터치는 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면 재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조정을 받으면 10만 3천 원에서 만 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를 한번 가져가 보시고, 혹여 이제 만 원짜리가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시세가 바로 안 가는 거니까 자금을 회수하시고, 다시 한번 상승력이 이어진다면 한 12만 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바라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매수의 레인지가 아닐까는 이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